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됐잖아. 누구를 만나게 됐지? 올레드 개발하신 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몇 살일 것 같아? 그분? 한 40세? 근데 뭔가 엄청난 걸 만드셨으니까 내공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한 30대? 다운. 다운? 다운을 하라고? 25살? 다운. 나랑 동갑은 아니지. 맞아. 진짜? 22살이야? 내가 올레드 보면서 제일 만나보고 싶었던 제품이 이거였거든? 나왔다가 들어가지고 하는? 그거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 투명 디스플레이로? 물체를 비추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거울 같은 데 달아서 내가 실제로 옷을 안 입어봐도 이 안에서 옷을 입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간 활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되게 복잡한 뭐 쇼핑몰이나 백화점 이런 데 약간 상품 DP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은 타임머신으로 써볼 거야. 타임머신으로? 나 몰라. 누구야? 이분이 오늘 내가 만날 분인가?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 내 이름은 김태궁이야. 아, 22살이고. 내 이름 뭐야? 나는 고소연이라고 해. 나도 22살이야. 나는 오연주라고 해. 아, 반가워. 나도 비니 되게 좋아하거든. 아, 진짜? 머리 안 감을 때 쓰기 좋아. 아, 그치. 맞아. 근데 너 진짜 22살 맞아? 맞지. 나 이래 봬도 어디 가면 민증 확인해. 너 몇 학번인데? 나 03학번. 04학번? 03학번. 아 정말? 네가 날 불렀다며? 어 맞아. 왜 불렀어? 올레드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개발을 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아, 올레드? 올레드가 뭔데? 아 모르는구나. 아. LCD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만든 그런 제품이야. 투명한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고. 투명해? 디스플레이가 투명해. 그래서 진짜? 그것도 올레드로 만들 수 있고 돌돌 말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올레드야. 나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아 정말? 맞아, 그걸 이제 너가 만들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러면 지금 뭔가 꿈이 있어? 뭘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부스 같네?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S 전시회예요. 여기 운이 좋게 오게 돼가지고 되게 멋있다. 진짜 하고 싶은 강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아. 사실 이런 건 처음이야. 어떤 꿈인데? 나도 여기서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꿈? 나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언젠간 여기 꼭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는 되게 너가 부러운 것 같아. 왜? 왜냐면 너처럼 명확한 꿈을 말하기가 힘들거든. 근데 벌써 이렇게 꿈을 빨리 찾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진짜 꼭 축하해주고 싶어. 아, 고마워. 합격했어? 올레드 팀에 들어가게 됐어. 정말? 너무 축하해. 근데 내가 옛날에 너한테 막 올레드 이랬을 때 너 약간 감 못 잡았었잖아. 못 잡았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 진짜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어? 마치 보석처럼 너무 예쁜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로 사진을 진짜 깨끗하게 인화한 느낌 있잖아. 진짜 사진이 딱 붙어있는 느낌이야. 너무 선명하고 진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럼 이제 진짜 너의 도전이 시작되는 거잖아. 기분이 어때? 아, 네가 나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너였으면? 일단 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제일 먼저 클 것 같아. 맞아. 딱 그 기분인 것 같아. 내가 이제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야,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너를 좀 더 믿어도 될 것 같아.
아, 다시 왔네? 개발에 성공한 거야? 성공했지. 그럼 넌 진짜로 너가 말했던 꿈을 이룬 거네? 그래서 라스베가스 전시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심장이 터지듯이 뛰었어. 근데 지금 딱 사진만 봐도 사람들이 되게 바글바글한 거 같거든? 맞아. 엄청 많았어. 우리가 제일 많았어. 아, 진짜? 아, 제일 아. 많았고 이게 진짜로 제일 주목 많이 받았어. 그럼 너는 이거 만들고 들었던 칭찬 중에 뭐가 제일 기분 좋아? 이거 원래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이제 올레드 TV가 가능성이 있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 되게 뿌듯하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네? 뭔 일 있어? 55인치 올레드 TV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거든. 걱정이 좀 돼.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네. 근데 난 진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글쎄, 어두운 동굴형 같은 느낌이야. 앞이 안 보여. 깜깜하고. 나 그만하고 싶어. 만약에 너가 그 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거야? 계속 믿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기운을 막 북돋아 주고. 아, 지금 이거 성공하시면은 TV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거를 살짝 알려줄 것 같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스포 하겠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너가 스포를 할 수 없다면. 스포를 할 수 없다면? 근데 너 힘들어서 포기할 거라고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보낸 거지. 맞아. 내가 보낸 거야. 이 편지가 나한테 큰 힘이 됐어. 안녕, 나는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많은 22살 소연이야. 안녕, 나는 수원 사는 디자인과 2학년 대학생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생각해봤는데 감히 예상도 안 가네. 그런데 정말 포기하고 싶고 지칠 때 왜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기로 했었는지 생각해보면 어때? 지금보다 더 나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직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도전을 시작한 너희들이잖아. 어디선가 너희를 간절히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써줘서 고마워. 난 항상 응원해. 그럼 이만 안녕. 수고했어. 고마워. 지금 올레드를 다시 보니까 어때? 진짜 좋네. 너무 좋아. 나는 사실 꿈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오늘 너를 만나고 나서 나도 뭔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품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어.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일하고 그냥 그런 것만 꿈이 있었는데 너처럼 되고 싶어졌어. 진짜? 약간 감동인데. 나도 뭔가 너처럼 세상을 뒤바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고마워. 꼭 그렇게 할게. 진짜 기대된다. 네 꿈을 응원할게. 고마워.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화이팅. 힘내. 화이팅. 화이팅. 진짜 제품 더 잘 보인다. 아니야 근데 깐지가 나잖아. 맞아. 오! 저 화면이 막 뜨잖아. 약간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 우와! 만약에 아, 이거 숨어 있는 거야? 이거 숨어 있는 거지. 아! 나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거든. 진짜 놀라운 거? 나를 응원해 주신 거? 뭔가 되게 진심을 담아서 나를 응원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올레드를 개발하신 분이 직접 그렇게 해주시니까 더 힘도 나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도전하고 싶고 뭔가 그냥 실패해도 뭔가 괜찮을 것 같은 거? 그래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